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간간이 테스트하고 있는 립 제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상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틴트가 바로 클리오의 허그블러 틴트였어요. 제가 원래는 테스터 제품을 그렇게 막 사용하고 영상에서 막 보여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로 손이 많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 또 정보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클리오 신상 매트 틴트 손이 정말 많이 갔고요.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매트 틴트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클리오의 쉬폰 블러 틴트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쉬폰 블러 틴트의 다음을 이어갈 새로운 틴트, 이 허그 블러 틴트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지근 립 러버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만한 미지근한 핑크부터 코랄, 플럼까지 정말 다양한 컬러로 나왔습니다. 베이스 립, 포인트 립 섞어 바르는 재미도 있어요. 클리오에서 항상 틴트 낼 때 베이스, 포인트 섞어 바를 수 있는 조합으로 많이 내줘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는 조합도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허그 블러 틴트는 총 8컬러로 출시됐는데요. 이번 패키지는 이전 패키지와는 아예 다른 느낌으로 나왔어요. 틴트 패키지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톤을 타지 않는 컬러들이라 웜톤, 쿨톤 분들 물론이고 걸쳐있는 분들까지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바른 컬러 그대로 이렇게 착색이 돼서 지속력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형이 좀 특이해요. 부드러운 점토율의 파우더를 사용해서 이름처럼 포근하고 바른 듯 안 바른 듯 되게 가벼운 텍스처를 구현해냈더라고요. 그래서 뭉침이나 각질 들뜸 없이 부드럽고 가볍게 스머징이 돼서 밀착력까지 좋습니다. 밀착력이 좋으니까 음료 같은 거 마실 때도 컵에 잘 안 묻어나서 좋더라고요. 입술 표현이 진짜 예뻐요. 제형이 가벼워요. 그래서 입술이 되게 편안합니다. 쉬폰 블러 틴트보다 살짝 공기층이 느껴질 정도로 훨씬 제형이 얇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바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 오일이 날아가면서 밀착력 있는 피니쉬로 마무리되거든요. 벨벳 립 특유의 그 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정말 매끄럽게 발리면서 자연스럽게 블러링이 되고, 그리고 저는 매트 립을 잘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조함이 많이 느껴져서 입술 주름 부각이 심해지고 이런 것 때문인데, 제가 쉬폰 블러 틴트를 좋아했던 이유가 건조함이 잘 안 느껴져서였던 건데, 이것도 포슬포슬하지만 건조함 없이 밀착이 되게 잘 되는데,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오늘은 제가 따로 오버립 펜슬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버립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매트 틴트여도 펜슬을 한번 사용해주는 게 편했는데, 다른 매트 립보다 조금 더 밀착력이 잘 돼서 그런지 오버립 펜슬을 따로 쓰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오버립 펜슬, 베이스립 포인트 이렇게 하면 막 3개씩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 베이스립, 포인트립 이렇게만 들고 나가셔도 충분히 오버립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폰 블러 틴트도 제형끼리 잘 섞이잖아요. 이것도 제형끼리 잘 섞여서 두 컬러를 섞어서 발라도 뭉치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트 톤이라서 얘를 단독으로 쓰기보다 이렇게 베이스립이랑 섞어 발랐을 때가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입술 발색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청순하고 여릿한 마이리틀 베리는 맑은 딸기우유빛 핑크 컬러로 핑크 베이스 립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뉴트럴한 핑크보다는 생각보다 쿨하게 느껴졌는데요. 베이스 립으로 활용이 많이 될 컬러 같아요. 제가 제일 잘 쓰는 클리오의 쉬폰 블러 틴트 남산 복숭아 핑크보다 훨씬 페일하고 명도 높은 편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부드러운 코랄에 생기를 더한 코랄 페어링은 제 최애 컬러인데요. 제가 테스터 제품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썼던 컬러가 이 코랄 페어링이었어요. 쉬폰 블러 틴트 새벽구름 코랄보다 채도 빠진 느낌이라 웜톤 베이스 립으로는 이 코랄 페어링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쉬폰 블러 틴트 새벽구름 코랄이랑 이렇게 컬러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프레셔스 라벤더는 마이리틀 베리에서 채도가 더 높아진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컬러만 놓고 비교해보면 채도만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컬러가 되게 예쁜 컬러라고 느꼈던 게, 보통 라벤더 컬러가 흰기 있는 컬러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라벤더 컬러는 차분하게 뽑혀서 흰기 있는 거 못 쓰셨던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리틀 베리 보다 더 단독으로 데일리하게 활용하길 좋을 컬러로 여쿨분들께 먼저 추천드립니다. 쉬폰 블러 틴트 뭉게뭉게 핑크랑 비교해볼게요.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비 러브드 핑크는 흔하지 않은 컬러였는데요. 진짜 비슷한 컬러가 없더라고요. 손보다 입술에 발색했을 때 좀 더 핑키쉬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2호 코랄 페어링이 데일리로 쓰기엔 너무 명도가 높다라고 느끼신다면 4호 비 러브드 핑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지근한 컬러를 너무 잘 뽑았어요. 쉬폰 블러 틴트 뭉게뭉게 핑크랑 비교해볼게요.
비교해보면 훨씬 미지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따뜻한 레드 컬러 하트워밍 로즈는 쨍한 레드가 부담스러우셨을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레드를 즐길 수 있어서 블러셔 포인트로도 좋았고 베이스를 위에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도 좋은 컬러였어요. 봄브라이트 분들 중에 살짝 채도가 빠진 분위기 있는 컬러 써보고 싶다 하신다면 요 정도 채도 빠진 걸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폰블러 틴트 특 대왕금 사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채도가 빠진 레드인 거 느껴지시나요? 가을바람이 살짝 묻어있는 핑크 베스티 버디 피치는 어? 나 이런 컬러도 어울렸네 싶었던 컬러였어요. 제가 은근 미지근한 컬러 잘 안 어울리는데 이건 예쁘더라고요. 비 러브 드 핑크보다도 더 웜한 컬러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 러브 드 핑크보다 베스트 버디 피치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블러셔 컬러로도 괜찮더라고요. 봄웜분들 가을웜분들 쓰기 좋을 컬러라 FW 시즌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슈폰무드리 피그 밀페유랑 비교해봤을 때 가을에 쓰기 좋은 피치 컬러인 거 느껴지시나요? 무르익은 무화과 소울풀 피그는 가을을 저격하고 나온 컬러예요. 채도 높지 않게 소프트한 컬러감이라 지금 저의 갈발에도 좀 잘 어울린다 라고 느껴졌고요. 가을 컬러로 자주 등장하는 브릭 계열은 좀 촌스럽고 입술도 더 붉어졌다 싶으셨다면 소울풀 피그는 붉은기가 빠져있는 컬러라 도전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슈폰블러 틴트 한강 브릭 레드랑 비교해봤을 때 한강 브릭 레드보다 붉은기가 덜하죠. 플럼의 레드 한 방울 탄 젠틀허그 플럼은 이번 8컬러 중 가장 채도 높지만 허그 블러 틴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분한 플럼 컬러였어요. 이제까지 플럼 레드 너무 채도 높고 부담스러우셨나요? 이 컬러는 과하지 않은 플럼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플럼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못 쓰는 컬러라고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 정도는 사용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슈폰블러 틴트 상큼한 비트 주스와 비교해보면 채도가 빠져있는 컬러라는 거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한 번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웜, 쿨, 꿀 조합 두 가지씩 추천을 드리자면 오늘 바르고 온 게 제 웜톤 꿀 조합인데요, 여러분. 2호 코랄 페어링이랑 5호 하트워밍 로즈 이렇게 섞어 바르면 진짜 예쁜 웜톤 꿀 조합이 나오고요. 은은하게 또 생기 있는 이 2호 컬러에다가 러블리하면서 따뜻한 이 하트워밍 로즈랑 섞어서 바르니까 이런 조합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최애 조합은 이렇게고요. 1호 마이 리틀 베리, 8호 젠틀 허그 플럼 이 두 조합이 또 여릿한 컬러 에 플럼 포인트를 주는 휘뚜루마뚜루 쿨 조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웜톤 쿨톤 조합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또 블러 틴트는 여러분 치크로 활용하는 맛도 있잖아요. 립이랑 같은 톤의 컬러를 사용하면 또 연결되고 어우러지는 느낌까지 나니까 색 조합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 내가 발랐던 립 컬러 그대로 블러셔 한번 써보세요. 그럼 좀 더 어우러지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피부에 얇게 스며드는 느낌이라 베이스가 까지거나 밀리지도 않거든요. 엄청 촉촉한 텍스처가 아니라서 끈적임 없이 피부에 이렇게 핏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슈폰 블러 틴트의 다음을 이어갈 허그 블러 틴트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봤는데요. 정말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던 매트립이라 이번 블러 틴트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꿀 조합이랑 치크 활용법도 보여드렸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그 블러 틴트는 올리브영에서 8월 30일부터 7일간 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